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중복의 제거가 주는 그런 폭발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감흥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루비화도 시켜봐야죠. 자, 제가 루비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뭐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파이썬부터 하게 되는데 루비 미안해. 예. 자, 합시다. 그대로 카피해서 요거를 듀플리케이트를 시키겠습니다. ib 그리고 루비화 시켜봅시다. 자, 루비는 어떻게 입력값을 받는지는 input underbar output에 있는 2.ib 파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죠. 아, 요렇게 맞는구나. 카피. 그리고 파이썬의 코드를 루비로 요렇게 교체. 예.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바로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input id란 이름으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루비에서 컨테이너인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인문도 같은데 얘는 문법이 두죠. 그리고 포문이 끝나면 end로 끝을 마무리를 줘야 되고요. if 문도 같은데 if 문도 갑자기 막 헷갈리네요. 자, 제가 루비가 원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if 문 두가 필요 없군요. 자, 하지만 end는 꼭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푸츠로 바꾸고, 요건 뭐였어요? 요거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였죠. 루비에서는 심플해요. exit라고 하면 끝납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도 푸츠로 변경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옛날에 입력했던 명령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자, 4.ib 그리고 우리가 실행시킬 거는 루비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egoing을 입력하면 hello egoing, k8805을 입력하면 k8805, 그리고 없는 사람을 입력하면 후아유가 뜨네요. 예,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루비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죠? 기본적인 흐름은 같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짠다라는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법적인 것들은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빠르게 검색 엔진에서 찾아서 갖다 뱉지만 시키면 다른 언어라고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문과 컨테이너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봤습니다.